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마이팟이라는 우리 다육식물 농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달려볼 건데요. 여기는 아주 먼 곳입니다. 제가 용인 동백에서 엄선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정말 20대의 그 열정으로 하는 곳인데요. 직접 오셔도 됩니다. 자, 주소는 제가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지금 보시면은 주소 이게 엄성군 생극면 엄성로 1985-8입니다. 젊은 20대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제가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 직접 오시면은 서비스 팍팍 드린답니다. 오신 그만큼에 오신 걸음을 해드린다 하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터죠. 기본 포터. 기본 포터 우리가 레드 포터라고 그러고 빨간 포터라고 그러죠. 9cm 포터입니다. 야이는 라일락이고요. 라일락 금액 1,500원으로 달려봅니다. 지금 1,500원에 우리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사이즈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재드릴게요. 자, 이름은 라일락. 보라색을 자랑하는 라일락인데요. 화면이 조금 잘 빛이 지나요? 자, 라일락. 제가 저쪽으로 돌아가서 해드릴게요. 사이즈는 그진 10에서 12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자, 마이팟은 단점이 뭐냐? 장점이라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장점. 자, 식물 포트째 갑니다. 포트째. 자, 내가 식물 우리 집에 화분 그냥 흙버릴 데 없으면 식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셨죠? 자, 라일락 1,5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경이고요. 자, 콩란입니다. 마이팟은 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없습니다. 자, 지금은 노경인데요. 요 노경, 콩란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뭐가 또 장점이냐면 야이 없으신 분 한번 키워보세요. 꽃이 피면 향기가 샤넬 향기만큼 그만큼 예쁘답니다. 랜덤이니까 우리 노경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아니고 길이가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습니다. 노경도 자 1,500원에 포트제 갑니다. 그리고 꽃 피면 아주 예쁜 펜데스가 있습니다. 펜데스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요렇게 잡다 보니까 뺑글러스 가겠습니다. 자, 펜데스 이름도 1,500원이고요. 아마 대표 소리가 찍찍찍 날 겁니다. 찍찍찍 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대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음악 소리다 생각해 주세요. 자, 펜데스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면 너무 예쁩니다. 자, 요 펜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묵음의 색깔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처럼 저렇게 예뻐요. 요 아이는 펜데스 같은 경우에는 한 포트 말고요. 두 포트, 세 포트씩 하셔가지고 합식을 하세요. 합식을 하시면 보시면 이렇게 붕숭하니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펜데스는 롱분에다가 심어 놓으세요. 제가 금액은 얼마라 그랬죠? 자, 지금 보시는 펜데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500원입니다. 대박이죠? 자, 대박. 택배되는 곳에 1,500 우리 국민이 식물들 있다는 건 대박이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스노우반이죠. 이 아이 진짜 옛날에는 몸값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보라색이고요. 다져짓는 식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반이 같은 경우에도 보라색을 자라나면서 진짜 은은하게 해서 너무도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9cm 포트에 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랜덤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우리 다육식물들을 받아볼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마이팟이라는 음성에 위치한 우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만원부터 택배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점이 뭐냐, 식물을 식물체 포트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머니메이커. 머니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머니메이커 보이시나요? 지금은 녹색이지만 여기 끝에 보이시면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머니메이커라는 식물을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녹색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 우리 그 기온 차이에 의해 가지고 색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 아이 돈 들어온다니까 하나 키워보셔가지고 조그만한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따글따글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머니메이커. 제가 얼마라 그랬죠? 나 1,500원에 갑니다. 그것도 포트째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데스메치아인데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막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어머, 파랑새인데? 오, 파랑새랑 너무 많이 닮았죠? 근데 이제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입이 좀 도톰하고요. 데스메치아는 입이 얇습니다. 양진처럼요.
그러면 요 데스 매치하는 9cm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도 입이 얇은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찾아 주셔야 돼요. 입이 얇으니까, 그렇죠? 사이즈는 보세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최고 짜인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까? 보면 한 6에서 7cm 보시면 됩니다. 데스 매치야 파란색, 은은한 분홍색을 해서 물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없으시면 키워보시고요. 양귀나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이 식물은 또 뭘까요? 철화입니다. 자, 철화 요즘 또 유행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리스 민트인데요. 아이리스 민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분홍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분홍색과 피문이 드는데요. 이 아이들도 다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이리스 민트. 9cm 포트에 있으니까 다 제각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식물들이 어떻게 생겼나도 한번 보시고, 왜냐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요 지금 보시는 아이민트라든지 모든 식물들을 다 랜덤으로 해서 화면상에 나왔던 식물들 어떤 식으로 해서 가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9cm 포트에 있으니까 사이즈는 8에서 9cm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페르독스. 아우, 이 아이는 지금 막 무슨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인기가 많을까요?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요 피멍 보이시죠? 페르독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제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오래된 매니아 분들 아시죠? 페르독스가 1,500원, 그것도 묵은둥이가 이렇게 색상 이렇게 예쁘게 나지요. 자, 지금 보시는 페르독스도 금액은 1,500원입니다. 행운이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 한 포트 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한 세 포트 네 포트씩 합식하셔가지고 풍성하게 키워보셔야죠, 그렇죠? 풍성하게 키워보세요. 색깔 피멍 드는 맛에 또 아우 또 사랑을 또 하트가 또 뻥뻥 나가지고, 그렇죠? 나요 릴리시나, 어우 진짜 릴리시나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저도 오래간만에 봅니다. 저희 집에 아주 색깔이 핑크색으로 핫핑크에서 물이 들었습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색깔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릴리시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릴리시나도 제가 금액이 1,5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색깔이 예쁘죠? 요 색상에서 더 여기 끝에 라인 보이시죠? 핫핑크로 물이 듭니다. 얘는 오래됐지만 얘가 우리 마디바 있죠? 마디바랑 같이 뭐 했냐? 교배됐기 때문에 마디바의 엄마 아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예쁘죠? 요 아이 보세요. 정말 한 송이 꽃같이 생겼죠?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1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물이 들지 않는 우리 릴리시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으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애들 색상이 예쁘게 입혀보세요. 그리고 덤으로 칼슘을 한 방울 살짝 뿌려주면 저녁입니다. 그렇게 뿌려주시면은 우리 식물들이 더 예쁘게서 물이 든답니다. 그리고 식물도 튼튼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모노케로티스 금도 섞여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모노케로티스 금 조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받으실 줄 저도 몰라요. 자, 요 아이는 특별 구성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테 선물해서 드립니다. 자, 없으신 분도 있어도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금이잖아요. 금 시대에 요 아이들 무조건 하세요. 있어도 색깔 야이든 입이 짧아지면서 진짜 예쁘죠, 그렇죠? 지금 받으실 때 금이 있는 우리 모노케로티스 금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세요. 이 아이는 물 들었을 때 진짜 예쁘고요.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답니다. 자, 9cm 포트 있다 보니까 사이즈는 8에서 9cm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행운의 찬스 진짜 많죠. 자, 보시면 요게 전체적으로 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이파 사장님께서 젊으신 20대 부부님께서 이 아이들은 그냥 특가로 해서 가지고 와서 특가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낸다 하니까 이런 아이들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 얼른 더 찜질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길러보세요. 그리고 한 포트 말고 두 포트, 세 포트씩 이렇게 해서 합식해가지고 조그만한 아이가 물이 들었을 때 완전 한 장을 합니다. 한 장을 한 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뻐요. 자, 시성 한 포트 말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정말 풍성하죠. 자, 시성 금액은 1,500원이라 말씀드렸어요. 요런 아이들 제가 한 포트 두 포트 말고 세 포트씩 합식하라고 그랬죠. 사각본에다가 합식을 하셔도 되고요. 둥근 볼에다가 합식해 놓으셔도 정말 이쁩니다. 갈라데는 모든 우리 다육식물들의 제각각의 색상을 입기 때문에 너무도 예쁘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 내가 정말, 오, 진짜, 맞구나, 맞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면도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500원입니다. 자, 면도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 중에 군생 같은 경우에는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이팟은 10,000원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50,000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한번더 강조할게요. 자, 면도사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입장, 군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입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 키워보세요. 입장 떨어진 곳에서는 또 자구가 이렇게 자꾸 따갈따갈하게 나오니까 진짜 예쁘잖아요. 그쵸? 요렇게 멘도사도 금액은 1,500원이었어요. 자, 수빙가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수빙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저희 키핑장에 가면 이거 이 아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캔에다가 심어놨거든요. 심어놨는데 야이는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돕니다. 세상에 요 색깔이 핑크색으로 물이 든다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안 믿기죠? 몇 년만 키워보세요. 한 2, 3년만 키워보시면 요 수빙이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드는데 핑크색. 내가 피곤하고 이럴 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우리 핑크색이죠. 요 아이들 목을 늘어뜨리고 심어 놓으면 진짜 예쁘고요. 따글따글합니다. 자, 요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화분채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해도, 화분채도 보내드리는 좀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요런 아이들은 군생이니까, 그런 거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물들이 잎이 떨어질 수 있으면 조금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 자체에서 또 자구가 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 익은 거죠. 이 아이는 무얼련입니다. 무얼련. 생긴 게 그렇죠. 이 아이들은 바로 맨 밑에다가 적심하셔가지고 키워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저 응승응승하잖아요. 이런 무얼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심냐. 이 아이들도 한 포도 말고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 놓으시면은 또 장점이 뭐냐. 그집몸이 아이도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요. 진짜 그거는 갈 날이 돼봐야만이 안 키워보신 분만이 아실 수 있답니다. 정말 이쁘죠, 그렇죠? 안 키워봤죠? 무얼려 키워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한 포트 하시면은 너무 이게 작은 포트에 넣는다 그래도 섭섭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3개, 4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두 포트, 세 포트씩 합식하셔가지고 심어 놓으시면 요라이는 제가 심어 보니까 둥근 볼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자, 1,500원에 우리 포스도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니 염자죠. 자, 미니 염자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온다는 미니 염자고요. 금액은 1,500원인데, 자, 미니 염자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자, 기본 포트에 이렇게 보시는데 식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진 높이가 보세요. 7에서 8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돈 들어온다는 미니 염자. 누구나 또 많이들 키우시죠? 미니 염자는, 또, 미니 염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런 부분으로 가위로 떡떡떡떡 잘라면은, 다시 심으셔도 되고요. 근데 또 장점이 뭐냐? 미니 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었을 때 보시면 흉투가 거진 없어요. 흉투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번식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으셔가지고 키우셔도 되고요. 또 풍성하게 해서 큰 화분에 심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지는 시기죠, 그쵸? 자, 미니 염자. 미니 염자도 금액은 1,500원이었고요. 또 뭘까? 자, 미니 염자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든지 키핑장이든지 안쪽으로 해서 키워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식물들이 미니 염자가 제일 큰답니다. 자, 알란타 가겠습니다. 알란타. 어우, 얘도 진짜 핑크색으로 물들면 환상적이죠, 그쵸?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요런 아이들 보시면은 군생도 있고요. 요 보시면 손끝에 빨갛게 해서 물들은 핑크 색깔 있죠. 아,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도 묵으면 묵을수록 그 색깔이, 그 본연의 색깔 있죠. 환상적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식물들 요런 연두 색깔, 연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핑크색으로 해서 물들고요. 나머지 물들은 녹색은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알란타. 없으신 분 계신가요? 얼른 찜들 하세요. 요렇게 군생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로이 홀로 섰어도 자구를 달 우리 또 식물들도 갈 겁니다. 자, 지금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9cm 포트에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 어떤 식물이 갈지 저도 장담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면 랜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우주목이고요. 자, 우주목도
염자가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 아이는 호빗입니다. 호빗이나 우주목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계절검입니다. 검이 아니고 계절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절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해서 나타납니다. 자, 호빗. 사이즈 같은 경우는 높이가 거의 한 8에서 9cm 왔다 갔다 합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랜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받을지 저도 몰라요. 호빗, 이 아이도 추위 약합니다. 키우실 때 안쪽으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아이가 얼려심인가요? 얼려심 맞을 것 같아. 아, 애심이군요. 애심 같은 경우에도 옛날 품종이죠. 어우, 저도 애심은 옛날에 참 많이 키웠었는데, 보시면 따글따글따글따글해요. 그렇죠? 요 코끝에 톡톡톡톡 이름표를 빼렸더니 이름표가 나오지가 않네요. 자, 이래들을 내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애심. 와, 지금 보시면 이름표를 얼려심하고 애심하고 진짜 헷갈려요. 자, 애심. 이름은 애심이고요. 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도 보시면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포트 있죠. 만약에 한 포트를 내가 심는다 생각하시면은 조그마한 데다가 심어가지고 다가다가하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식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한 네 포트나 다섯 포트 하셔가지고 사각분에다가 심어 넣어도 정말 이쁩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풀이 될 수 있고요. 입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자체에서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높이에서 한번 보세요. 자, 애심. 어우, 너무 오래간만에 옛날 다육을 보니까 저도 기분 되게 좋아지네요. 그리고 자, 지금의 이 아이는 천엽붓빈갱이죠. 이 아이는 호주거랑에서 색깔이 다져졌을 때 노랗게 노랗게 해서 물이 드는데 요 지금 천우엽입니다. 뱅경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묵었을 때는 어느날 노란색으로 물을 든데 진짜 예쁩니다. 아, 제가 아쉽게도 제가 오늘 키핑장을 못 가니까 요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네요. 이 아이는 고급스럽게 이렇게 끝에 보이시죠? 요 끝에 보이시죠? 끝에 정말 고급스럽게 해서 물이 들어가는데요. 사이즈는 9cm 포트에 있으니까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제각각입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군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군생이 갈 수도 있고요. 얘는 칼라 염자입니다. 칼라 염자인데 이름은 여기는 황금 염자라 해서 나왔네요. 황금 염자. 얘는 나중에 묵으면 묵을수록 색상이 노랗게 변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이제 뭐냐, 우리 염자를 이제 교변해서 나오다 보니까 염자 종류 같은 경우는 돈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거 몇 개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조그만한 화분에 심으셔가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선물하셔도 되잖아요. 예, 돈 들어오는 거니까 한번 길러봐 이러면서 이웃들한테 소개시켜 드려도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뭐, 그렇죠, 부담 없는 가격이죠. 1,500원. 자, 까라솔 가겠습니다. 아우, 까라솔은 우리 언니가 한 번 더 갈게요. 자, 황금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포트가 있는 게, 요 포트가 지금 한정이랍니다. 한정이기 때문에 요 포트 끝나고 나면은 없답니다. 자, 한정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보셨죠? 한정. 노랗게 해서 물드는데 정말 예뻐요. 저도 길러봤어요. 자, 말하다가 말았죠. 이 아이는 까라솔이죠. 진짜 예쁩니다. 진짜. 아우, 제가 침넘 간 소리 너무 맛있게 먹었죠. 이 아이는 그냥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키우시면 안 되고요. 꼬집기. 자, 하나 하면서 제가, 저도 1,500원 주고 제가 사갖고 갈게요. 자, 요 아이를 해서 제가 꼬집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까라솔. 이 아이도, 모르죠. 이 아이는 지금 동행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열심히 클 건데요. 자, 지금 까라솔. 제가, 꼬집기 해볼게요. 요 아이를 제가 사서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입장을 떴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뜯는 게 꼬집기라 그러고 순치기라 그래요. 좀 입장을 좀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얼굴이 따글따글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잘랐죠.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을 끌고 주시는데, 어떻게 끄냐, 끌다 보면 그 부분이 맨들맨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맨들맨들하다는 느낌. 그럴 때 이제 스톱을 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키워놓으면 진짜 멋있습니다. 가격 대비 완전히 가성비 짱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거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볼 때마다 얘는 키워놓으면은 진들이 와서 가지고 간다고, 얘는 그냥 오면은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 구경 어디로 갈까요? 우리 캠핑장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우리 집으로 갈까요? 하얘는 빨갛게 물이 들죠. 하재. 진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하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묻어놓는 우리 하재가 좀 조금 더 색깔이 예쁘게 나왔네요. 이 아이들은 가을날에 아침 저녁 그 기온 차에 의해서 정말 이쁘게 해서 물이 듭니다. 그래서 붉은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9cm 포트 있으니까 얼굴 수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사이즈 제 것도 없습니다. 9cm니까 저 9cm는 제가 솔직히 사이즈 안 제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이 큰 화물이기 때문에요. 자, 하재 빨갛게 물이 듭니다. 더 청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다 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선스타인데요. 선스타, 얘도 말 그대로 진짜 별입니다. 별. 이 아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물이 드냐,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요. 이 아이도 선스타 같은 경우에도 한 포트로 심으시면 너무 섭섭합니다. 이런 선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붕숭하게 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이런 표가 감춰졌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붕숭하게 하고 요 선스타가 빨갛게 해서 물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 그러면 진짜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가을에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선스타 없으신 분. 어우, 제가 뭐 이렇게 뭐 이 아이들은 금액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 자, 반양지에서 키워야 되고 사무실에서 키워야 된다. 그러시면은 옵투샤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옵투샤. 옵투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하월 시약가입니다. 하월 시약가인데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곳, 우리 거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키워주시면 잘 큽니다. 이쁜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되고요. 옵투샤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많이 건드시면 안 됩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포트채로, 어차피 지금 밭에서는 식물채 가니까 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심으세요. 그대로 심으시면 애들 뿌리 그거 하지 않습니다. 언성 가겠습니다. 언성. 언성이나 선스타나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갖다 놓으면은 털립니다. 털리죠. 잎 자체가 털리죠, 그쵸? 잎 자체가 털린데요. 그래도 이 아이도 언성도 있죠. 언성도 키워보면 또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데, 우리 구독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이런 아이들은 뭐 1,500원에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정말 이런 아이들은 뭐 3포트 4포트씩 심어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그러면 나는 그것도 괜찮고 왔고 난 한 포트씩만 할래. 그러면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간장 종지보다 조금 큰 사이즈, 지금 우리 이제 보이는 기본 포트 있죠. 기본 포트 사이즈의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얘는 좀 너무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엉성하니까 얘들도 키우다 보면 얘들도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이렇게 물 먹고 하면 색깔도 빨갛게 해서 물 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한 포트보다는 두 포트, 세 포트씩 빡빡하게 심으셔가지고 예쁜 화분을 심어 놓으시면 빨갛게 해서 물 들면 바라보는 재미가 솔솔하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언성 같은 경우에도 1,500원이었고요. 자, 오팔리나 가겠습니다. 오팔리나가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예쁘게 해서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오팔리나 이렇게 물이 들면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팔리나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최고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최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7cm고요. 최고 큰 사이즈가 지금 보면은 9cm입니다. 자,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도 물을 아껴가면서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동글동글하게 정말 이렇게 각지었던 얼굴들이 동글동글하게 변합니다. 물을 아껴가면서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변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해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누비 네크레시라고 네크스고요. 야나 진주 목걸이라고 그러죠. 보라색의 대명사죠.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다가 심냐. 자, 이런 진주 목걸이. 자, 진주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농물에다가 심으셔가지고요. 요즘 왜 농구 조그만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심어 놓으세요.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한 식물은 이게 다져졌다는 거고요. 입장에 보시면 여기가 길쭘길쭘하죠. 이 아이들은 농장에서 이제 물을 많이 먹은 거고,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한 거는 이제 다져진 거예요.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뭐가 뭔지는 모르죠. 자,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한 거는 묵었다는 거고요. 입장이 넓직한 거는 물을 많이 먹고 응달해서 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농분에다가 심으셔가지고 2포트 3포트죠, 그렇죠? 자, 하이트라인 가겠습니다. 하이트라인. 하이트라인은 이 아이가 원래는 진짜 고급종이었습니다. 진짜 고급종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또 만나게 되네요. 하이트라인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 옛날에는 요 정도였으면 그지 몇만 원씩 뭐 조금 간 데는 20만, 30만 원대 했습니다. 자, 하이트라인도 지금 보시는 말 그대로 하인 흰색으로 해서 라인이 핑크스러워서 물드는데요. 그 이름 자체만큼 그만큼 예쁩니다. 자, 따글따글하게 보시는 것처럼 따글따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9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군생들, 보이시죠? 군생. 군생들. 자, 어떤 군생들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군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따글따글따글하게 있기 때문에요. 하이트라인 없으시면 꼭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옛날 품종이지만 옛날 품종이 있으면 왜 이렇게 이 아이들 인기가 많았는지 키워보시면 안답니다. 그리고 아우렌시스 가겠습니다. 아우렌시스도 지금 요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물들기 시작했죠. 아, 갈 때는 꽃대를 잘라서 갈게요. 꽃대요. 꽃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 큰 사이즈만 보셨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키우실 때쯤 되면 요 이제 식물들이, 입장이 짧아집니다. 입장은 짧아지고요. 그리고, 따갈따갈하게 더 예쁜 색상으로 이렇게 나임처럼 해서 물이 들겠지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9에서 8cm, 10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우렌시스 금액은 1,500원입니다. 대박이죠, 그죠? 대박 찬스로 갑니다. 제가 지금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서 온 게 제 또 장점이 뭐냐? 저는 원스톱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싼 거, 비싼 거, 우리 또 매니아들이 볼 수 있는 거. 지금 보시는 바이올랭킨. 아, 이 아이도 진짜 오래된 식물이죠, 그렇죠? 바이올랭킨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은 9cm 포트에 있습니다. 9cm 포트에 있는데 색상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나중에 물이 좀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야 색상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색상들은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 보이시죠? 자,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언제? 가을날이고, 그리고 묵은둥이로 많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아이들한테, 너 핑크색으로 물 들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도 세월이 가고 입장이 다져지야만이 저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실루엣 같아요. 자, 실루엣. 이 아이도 금액은 자, 1,5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얘는 크리스탈인데요. 자, 실루엣이 아니고 크리스탈이군요. 물든 거 보니까. 자, 크리스탈인데,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크리스탈. 이 아이도 1,500원이고요. 이 아이 혼자만 지금 달궈지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성장기입니다. 자, 9cm 포트에 있으니까 8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8cm 정도 보시고요. 자, 샐러드 볼 가겠습니다. 샐러드 볼. 이 아이는 우리 캐시미어 종류인데요. 이 아이도 동행이죠. 동행이기 때문에요. 동행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잘 큽니다. 자, 이런 아이들 제가 아까 전에 까라솔에서 뭘 해드렸죠? 꼬집기 해드렸죠. 자, 이 아이도 그냥 키우시면 안 되고 꼬집기 꼭 하세요. 꼬집기 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자, 샐러드볼이랑 할로윈이랑 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좀 키워보시다는 분은 알지? 당연히 알지. 할로윈은 여기 줄이 있고 샐러드볼은 줄이 없잖아. 맞습니다. 샐러드볼은 줄은 있고요. 줄이 없죠, 그렇죠? 할로윈은 줄은 있습니다. 자, 제가 홍룡 에그리원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해서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자, 홍룡 에그리원. 이 아이도 홍룡이라든지 에그리원 같은 경우도 1,500원인데 이 아이는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군생을 잘 답니다. 군생을 정말 예쁘게 해서 잘 답니다. 이렇게 따갈따갈따갈따갈 지금은 성장기다 보니까 물을 조금 농장해서 물을 먹여가지고 지금 애들이 좀 새파랐는데요. 물들면은 그 색깔 아시죠? 제가 몇 번 영상 올렸으니까는 요 끝에 요 라인들 분들 핑크색으로 해서 빨갛게 물드는 거 아시죠? 요 라인 보이시잖아, 그쵸? 요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뭐 요렇게 물드는 아이들 없으신 분들. 아우, 저는 릴리시나랑 지금 모노켈티스 뭐 대박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뭘까요? 이름 아시는 분 얼른 맞춰보세요. 그러면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대박입니다. 대박.
세상에 요 식물을 만 원에 간답니다.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젊은 사장님한테 진짜 한 소리 했습니다. 와 링고스타 요 링고스타 노랗게 해서 물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링고스타 금액이 얼마일까요? 링고스타 만 원입니다. 자 네 분만 모십니다. 얼른 찜들 하세요. 사이즈 보시죠.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은 18cm 분에 있는데 이 아이들 뭐 청수 보이시나요? 청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아이들이 오래 묵었다는 거죠. 그렇다 치고 만 원이랍니다. 자, 만 원 얼른 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갑니다. 또 뭘까요? 스텔라. 와 세상에 8만 원짜리 스텔라가 만 원이랍니다. 자, 이 아이는 우리 사장님이 키웠기 때문에 만 원에 준답니다. 자, 지금 요 아이도 6분만 모실게요.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갑니다. 자, 여기 해딱 디비진 애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 얼른 찜하세요. 자, 스텔라도 제가 얼마라 그랬죠? 만 원입니다. 자, 링고스타 이런 아이들 놓치면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핑크 할인금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한 5cm 정도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핑크 할인금 정말 어우 사랑이 넘치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사이즈는 4에서 5cm 이렇게 사랑이 넘칩니다. 요 아이도 한번 추가 한번 해보시고요. 작은 포트에 심어가지고 상토 많이 넣어가지고 키워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일본에 수출 많이 하는 금은 금 중에 금인데요. 이 아이는 기천금입니다. 자, 요 기천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높이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기천금 사이즈는 보시면은 4에서 5cm 정도인데 이 아이의 기천금은 일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신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일본 수출용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 기천금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원종 슈프 컬러. 금액은 5,000원이고요. 최고 작은 사이즈, 우리 이름표에 있는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6cm. 그리고 최고 큰 사이즈. 얘는 지금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8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원종 슈프 컬러. 이 아이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원종 슈프 컬러. 이 아이들 2만원, 3만원씩 나갔죠. 우리 사장님들이, 이게, 제가 멀리서 왔다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가격 돌려드린답니다. 자, 레드콤. 아주 아주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자, 9cm 포트에 있는데, 이름표가 있는 요 식물은 5cm, 옆에 있는 아들은 7cm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레드콤 같은 경우에도, 묵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색깔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물이 듭니다. 보이시죠? 묵었기 때문에 애들이 얼굴이 작습니다. 물 좀 먹고 이러면 애들이 팍팍 하겠죠, 그렇죠? 묵은둥이. 자, 7,000원에 준매 해보시고요. 자, 이름하고 가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식물을 화분채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섞어서 가다 보니까 화분채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식물 다 전체적으로 뽑아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전에 제가 우리 1,500원 포트에서는 화분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식물이 너무 많아서 화분채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한번 우리 마이파 사단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레드 헤레이 가겠습니다. 레드 헤레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을 드는데 지금 금액은 12,000원이에요. 자, 레드 헤레이는 이 아이만 요렇게 해서 보셔도 되지만은 레드 헤레이는 좀 특이종이죠. 옛날 품종. 요렇게 생긴 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쪼글쪼글하게. 이 아이는 못생긴 거 진짜 매주처럼 생기야만 이 아이 매력이랍니다. 요렇게 특이하게 생기야만 이름이 얘는 그 매력을 발휘를 한답니다. 자, 레드 헤레이 금액은 제가 12,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남봉옥 가겠습니다. 남봉옥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에 있습니다. 남봉옥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4cm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은 4,000원입니다. 자, 하이트 그린이 가겠습니다. 하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쥐 계절이죠. 동행이니까 요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도 잘 다져졌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큰 게 아니고요. 잘 다져졌죠. 얼굴이 좀 작죠. 그러면 요조 사이에서 빨갛게 해서 물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부터 해서 이제 시작해서 물 주기 시작합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중순까지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식물들이 뿌리를 잡고 잘 큽니다. 아셨죠? 자, 9월 중순까지는 이 아이는 두들리아 계열들은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분갈이를 빨리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로자리나 가겠습니다. 로자리나 이 아이도 색깔은 로자리나는 금액은 16,000원인데요. 포트가 지금 2두 다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12cm 포트에 다 2두 군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핑크 색깔
요 색깔로 해서 물이 돕니다. 다 되셨을 때 정말 이쁘겠죠. 그렇죠. 다 되셨을 때 그 로자리나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색깔 물들면은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는 최고 작은 사이즈는 지금 요 사이즈입니다. 그 10에서 12cm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블금 가겠습니다. 마블금. 자, 마블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25,000원인데요. 마블금.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는 울퉁불퉁 보시면 이 아이는 요렇게 보이시나요? 우리 물병 모양 요렇게 써서 올라옵니다. 요렇게 해서 보시면 2두근생, 3두근생도 있고요. 색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보라색의 그 사랑스러운 색깔들이 하나하나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을 진짜 심쿵하게 만들죠. 그렇죠? 저는 로자리나나 요 마블금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 로자리나 한번 크림 키워보세요. 자, 박시연님 믿고 한번 키워보시면 알죠. 저는 헛통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신뢰로 제가 명상을 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자, 러우금 갑니다. 러우금은, 러우는 아시죠? 그렇죠? 원래 색상이 지금 계절에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 러우금 같은 경우에는, 금이 들어왔으니까 색상이 더 예쁘게 해서 물이 들겠지요. 정말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들은, 변이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러우금. 이런 아이들도 꼬집기 해가지고 키워보세요. 그냥 키우지 마시고요. 자, 러우금 높이는 막 가겠습니다.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9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식물들을 뽑아갈 수도 있고요. 될수 있으면 식물 다 뽑아서 간답니다. 왜냐면 이런 식물들하고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답니다. 자, 레드벨벳 가겠습니다. 레드벨벳. 요 아이는 가운데 있죠. 이게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빨갛게 해서 물 드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모르신 분. 얼른 이 아이 주문하세요. 그리고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은 아이고 생긴 것도 엄마까지 생겼는데 아이고 나중에 진가를 발휘하면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왜 몰랐지 그런답니다. 빨갛게 해서 물드는 레드벨벳. 어우 이 아이는 정말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해서 빨갛게 해서 물드면 너무 예쁘답니다. 자, 지금 요런 군생들, 그쵸? 요런 군생들 아주 예쁜 식물들이고요. 자, 초용 가겠습니다. 초용. 소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군생인데요. 아주 오래된 식물이죠. 이렇게 빨갛게 해서 물드는데 세상에 이 귀한 초연이 여기에 있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자연 군생 같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 없으신 분 군생들 한번 키워보세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자, 2만 원입니다. 빨갛게 해서 다 젖었을 때 정말 그 너무도 색상이 예쁘답니다. 그거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뭐. 자꾸 이렇게 사투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표준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야이 초연 없으신 분 뭐 레드벨벳이란 이런 아이들 진짜 이쪽 라인에는 안 키우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스틸하트랍니다. 막 미치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그렇죠? 완전히 진짜 한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백합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도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예쁜 아이를 요 아이를 보여드릴까요? 최고 작은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최고 사이즈 순서는 10cm입니다. 자, 스틸하티 금액은 16,000원이고요. 큰 사이즈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불에다가 심어가지고 진짜 크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그쵸? 와, 저 아이, 이 아이 저도 오늘 또 사랑이 완전 뿜뿜 하고 갑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램핑크 가겠습니다. 그램핑크는 집은 작은데 몸집이 엄청나게 큽니다. 금액은 7,000원이고요. 그램핑크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인기 품목이죠. 그렇죠? 왜 인기 품목인지 아시죠? 색깔 한번 보세요. 요 아이들은 뭐 색깔이 그냥 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리 다육식물들은 물들면 더 이쁘죠. 그쵸?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10에서 11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글램핑크 금액은 7,000원이죠. 그쵸? 없으신 분들 오늘은 부담 없는 가게에 갑니다. 왜냐면 여기 농장에서 키워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식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가격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50년옥이고요. 50년옥은 금액은 2,000원인데 이 아이는 꽃이 예쁩니다. 지금 50년옥 같은 경우에도 동행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크기 시작하고요. 이 아이는 도테랑이랑 가시오피아랑 교배종이랍니다. 금액은 5,000원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우리 그냥 계란 사이즈
계란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작지만 신품종이라서 금액은 5,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작다고 말했어요. 자, 작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여우비엘입니다. 여우비엘. 얘도 조금 이제 금액은 3,000원인데 얘도 조금 나은 지 좀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우별 모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얘도 은은한 빨간색으로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최근 작은 사이즈 우리 5cm 포트에 있습니다. 6에서 4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여우별이었고요. 감에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고객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알비드럽. 얘는 여기 무슨 물방울 있죠. 얘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거 치우고. 자, 지금은 지와와 금무지입니다. 자, 지와와 금무지인데 금액이 2,000원이랍니다. 자, 요런 아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랜덤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 뽑아갈 수도 있고요. 식물 대부분 뽑아서 간답니다. 요런 아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이즈 제가 재봐드렸죠. 5에서 6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와와 금무지 금액은 2,000원이죠. 이 아이도 없으시면 얼른 찜해야 되죠. 그렇죠. 자, 퍼플 샴페인 가겠습니다. 요즘 또 샴페인들 인기죠. 그렇죠. 샴페인들 인기인데 포트는 5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퍼플 샴페인 금액은 4,000원이고요. 제가 지금 사이즈는 5cm 포트에 있으니까 5.5cm 포트죠. 사이즈 있으니까 그지 6에서 7cm 왔다 갔다 합니다. 퍼플 샴페인. 요즘 샴페인 인기가 많죠. 샴페인 없으신 분 퍼플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샴페인 종류는 다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자, 자, 옵투샤라는 식물인데요. 얘는 호부천원이랍니다. 자, 호부천원. 그래서 얼른 지나갈게요.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갈 길이 멉니다. 자, 돌체금입니다. 돌체금. 자, 금이 만원이랍니다. 돌체금이.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은, 야이가 6cm에서 큰 사이즈 같은 게 7cm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9cm 포트에 있는데, 9cm 포트라 말씀드렸습니다. 야이 롤룸도. 지금 요, 기본 포트 외에는, 요 나머지는 우리 여기 농장에서 우리 젊으신 20대 부부가 키웠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착한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레드벨벳 조금 전에, 금액대 보여드렸죠. 그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 그러시면 이렇게 아주 아주 얼굴 하나짜리. 지금 보시면은 6cm. 자, 5.5cm 포트에 있는 레드벨벳. 제가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해서 빨갛게 물든다고 그랬죠. 요 레드벨벳 한번 키워보세요. 저 아이 감격이 부담스러우십니다. 제옥 가겠습니다. 제옥. 꽃핌이 진짜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꽃 시방을 물고 있네요. 사이즈 같은 게 제옥은 지금 4cm인데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화분채 갑니다. 자, 금융 3cm고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뭐 나오는 거 봐. 꽃대 나오는 거 봐. 뭐 세상에 그렇죠. 사이즈 갑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천천히 갔다가 오늘 이게 동백 집에도 못 가겠습니다. 자, 매너킨이라는 식물인데요. 오, 저 오늘 이게 식물 처음 봤습니다. 매너킨이라는 식물인데 이 아이는 아마 그걸로 교별했는 것 같아요. 우리 큐비 프로젝트 계란 교비를 했기 때문에 색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도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들 것 같네요. 새로운 신품종입니다. 자, 매너킨.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한 11에서 12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매너킨이라는 식물이고요. 금액은 5,000원입니다. 신품종이네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가시오 적금 가겠습니다. 가시오 적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키워보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연꽃처럼 보왕처럼 잎을 꾹 다물고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 사이즈는 보시면 5cm 우리 계란 사이즈 있죠. 계란 사이즈입니다. 계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있죠. 우리 그 계란 사이즈예요. 그리고 베이비 핑크 가겠습니다. 베이비 핑크가 정말 예쁘게 해서 물이 들었습니다. 따글따글따글따글하게 물이 들었어요. 보세요. 5cm, 6cm. 이 아이들은 입장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묵었어요. 금액은 2,500원.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작습니다. 제가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클로비스라는 식물입니다. 자, 클로비스. 어우, 이 아이도. 저도 클로비스라는 식물은 처음 봤습니다. 클로비스 있는데 제가 이게 꽃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게 손톱을 한번 보시라고. 와, 손톱이 완전히 정말 갈아놓습니다. 칼로 갈아놓은 것처럼 진짜 손톱이 되게 날카롭고 예쁘네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자, 클로비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4에서 5cm.
정말 작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빨갛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작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좋아하죠. 얘는 소인제 복륜검인데요. 자, 금액은 4,000원씩 갑니다. 4,000원씩 가는데, 이 아이는 진짜 작은 있죠. 우리 왜, 간장종지만한 그 크기에다가, 조금 용분에다 이거 심어 놓으시면 진짜 예쁩니다. 아우, 제 키핑장 심어 놨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걸.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사이즈는 보시면 진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간장종지 그 크기에다가 심어 놓으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트가 뽕뽕 나간답니다. 자, 오버지포리아랍니다. 오버지포리아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오버지포리아. 어우, 오버지포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색상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색상이.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뭐 이게 색상이 어떻게 물든다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딱 보니까 그렇죠? 우리 멀티 카올리프팅. 그렇게 해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 한번 보시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5,000원에 제가 이름 오버지포리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대를 한번 보시라고. 지금 8cm 분했습니다. 자, 진동금 가겠습니다. 진동금. 얘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금액은 5,000원이고요. 자, 진동금입니다. 이 아이도 합식을 해놓으니까는 둥근보다 합식을 하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금액은 5,000원 되겠고요. 자, 포카사나 가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화분채 갑니다. 이 아이는 생긴 게 꼭, 내가 말씀 못 드릴게요. 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렇게 생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금액은 5,000원인데, 요렇게도 생겼고요. 사이즈 보이시죠? 0.5, 요, 뭐, 크기가 0.5cm, 뭐 커봤자 1cm고요. 사이즈 보이시죠? 최고 짱 사이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자, 전체적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인어 가겠습니다. 인어. 이 아이도 물들으면 진짜 예쁘죠. 그쵸? 여기 오니까 마이팟에 오니까는 진짜 다양한 식물들 되게 많네요. 제가 못 보던 식물들 여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인어 금액은 4,000원이고요. 이 아이들도 없으신 분 한번 키워보세요. 색상 진짜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부사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꽃이 피었네요. 자, 이런 아이들은 다 화분채 갑니다. 그리고 긴 붓으로 수중 한번 해주세요. 수중 해주시면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꽃들은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또 씨받아 가지고 또 하셔야죠. 그렇죠? 자, 부비부비 한번 하시라고. 자, 부사의 금액은 6,000원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앞쪽을 살짝 당겨올게요. 자, 우주모 백금입니다. 우주모 백금은 금액은 5,000원인데요. 자, 사이즈 가겠습니다. 자, 높이를 보세요. 높이가 4에서 5cm 외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주모 백금은 금액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도로시 가겠습니다. 도로시. 어머, 도로시도 이봐봐요. 꽃이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 꽃 피려고 지금 폼 잡는 거 보세요. 이렇게. 뭐, 우리 집 도로시도 한번 봐야 되겠네. 오, 세상에, 사이즈 보이시죠? 얘네들은 사이즈보다는 얼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위에서 한번 샷 보이시죠?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만원. 얘들은 꽃 보는 거예요. 꽃 보는 거. 아우, 진짜 돌멩이. 진짜 예쁘죠? 저런 아이들은 마사토 비율을 많이 높여서 키우시면 되고요. 자, 마옥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꽃 피면 지기죠, 그쵸? 자, 금액은 3,000원이고요. 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호가니 가겠습니다. 어우, 얘는 진짜 꾸준히 인기가 많아요. 마호가니는. 제가 전체 사실에서 보여드립니다. 마호가니가 지금 이제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마호가니 금액은, 만원이고요. 자, 지금 이 사이즈는 1에서 2cm 정도 갑니다. 그리고 브로즈금 가겠습니다. 브로즈금. 6,000원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아이도,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류될 수 있고요. 자, 보이시죠? 지금 9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자, 브로즈금은 금액은 6,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라우치 갈게요. 라우치는 또 키워보셔도 보라색깔, 그렇죠? 라우치, 요렇게 해서 라우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우치는 나는 서인장이 진짜 예쁘죠. 보라색으로 해서 물드는 라우치 앞으로 쭉쭉쭉쭉 가겠습니다. 보라색. 얘도 흰색 화분에다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꽃이 너무 예뻐요. 아레나 꽃 올라왔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아레나 같은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 5cm 왔다 갔다 하는데 아레나는 선인장이 꽃 보는 겁니다. 진짜 예쁘고요. 자, 라우치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4에서 5cm 정도
그 정도로 갑니다. 자, 직접 오시는 분, 자, 음성, 생금면까지 오시는 분, 이렇게 큰 100봉 구매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택배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링클 마리아 금인데요. 아우, 너무 작죠? 너무 사랑스럽죠? 금액이 만 원이에요.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 이런 아이들 키워보세요. 이런 아이들 키우시면 정말, 얘는 링클은 또 이게 보시면 주름이 보조개가라 그러죠. 보조개가 얼마나 예쁘게 들어있는지. 사이즈 작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아이는 정말 사이즈 작습니다. 그리고 바커스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보라색을 자라가죠. 바커스. 지금 2,000원이고요. 간주 가겠습니다. 간주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가격이 싸죠? 싼 만큼이 그게 있겠죠.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에요. 자, 3cm, 2cm. 그렇기 때문에 1,000원 갑니다. 1,000원. 색깔 물 주면 진짜 예쁜 거 알죠? 보이시죠? 저렇게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리틀 스플로이드. 제가 이 아이들은 일일이 이런 표 못 따라드립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런 표 했다가는 제 진짜 결합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사이즈, 이렇게도 한번 보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금액 3,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1,000원의 찬스 한번 갈까요? 자, 1,000원의 찬스입니다. 자, 미니 벨금인데요. 이 아이는 정말 빨갛게 해서 물들죠. 일반적인 미니 벨보다는 금들 들어갔을 때 정말 이쁩니다. 자, 금액 1,000원이니까 얘는 아이들은 뭐 하나 사시면은 섭하겠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네다섯 개 사셔가지고 풍성하게 키우시고요. 자, 살구 미인금은 1,500원인데 이 아이는 입장 떨어집니다. 자, 살구 미인금은 오셔서 구매하세요. 금액은 1,500원입니다. 자, 오세요. 이 아이는 오셔야 됩니다. 자, 하이트 스노우금 같습니다. 하이트 스노우금도 3,000원인데 세상에네. 이런 아이들은 직접 여기서 농장에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가격을 돌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 작습니다. 6cm. 6cm 하이트 스노우금. 와, 대박이죠, 그쵸? 그리고 집시금 가겠습니다. 아, 시중에서 보시는 그 집시금이나 금액대가 조금 높죠, 그쵸? 금액대가 높을 때는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입장 통통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입장이 통통하고 짧아졌을 때는 묵은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시금이 사이즈는 작지만 금액이 있는 이유가,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보이시죠? 3에서 4cm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둥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원종 봉랑금 이 아이는 없으시면 꼭 키워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뭐 금액 부담 없잖아요. 금액이 3,000원밖에 안 합니다. 3,000원에 이런 아이들은 한번 크게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면 높이 한번 재볼까요? 자, 높이 입장수는 그지 한 8장에서 6장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원종 방울 복랑 금입니다. 자, 3,000원에 갈고요. 자, 보시면 아이코 이리스입니다. 아이코 이리스도 지금 보시면 색상이 나중에 핑크색, 근데 붉은색으로 해서 물이 드는데요. 이 아이도 어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이런 아이들 농장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농장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제일 농장이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오신 만큼 차비를 다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심도 보아하니까요. 자, 얼려심 가겠습니다. 얼려심 천하 2,500원인데 어우 세상에 작지만 너무 예쁘게 잘 다져졌습니다. 사이즈 보시죠. 4에서 5cm. 너무 작은데 어우 너무 작은데 너무 예쁘게 잘 다져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얼려심 천하 금액은 2,500원. 너무 예쁘게 해서 다져졌죠. 뭐 너무 예쁘다. 그리고 100만원 식물. 자, 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헬륨. 붉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자, 금액은 4,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보이시죠? 지금 5cm 포트에 있으니까 헬륨 없으신 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붉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울금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100%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직접 보세요. 직접 오셔서 구매하세요. 이 아이들은 포장과 동시에 입이 두루두루 떨어지기 때문에. 자, 크림 포토티움이랍니다. 자,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저도 이런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물어보세요. 루비를 납니다. 루비는 5,000원이고요. 보라 색깔이니까 진짜 이 아이들 지금도 인기 많죠, 그렇죠? 루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택배 가능합니다. 자, 아미산 갑니다. 아미산.
개마옥이랑 닮았죠? 자, 개마옥 아빠 엄마가 아미산입니다. 개마옥의 아빠 엄마. 사이즈 작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2에서 3cm. 최고 작은 사이즈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작다고 말했어요. 사이즈 작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3cm. 자, 그래도 부담 없는 가격에 2,000원에 기어보시고요. 자, 자라고 사가겠습니다. 자라고 사 이 아이들은 원종 자라고 사죠. 원종 자라고 사. 5cm 분에 있습니다. 5cm 분인가요? 사이즈 재볼게요. 지금 5cm. 4에서 5cm. 최고 작은 사이즈는 3cm. 그렇습니다. 마르셀 가겠습니다. 마르셀. 잘못 눌러져가지고요.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물주는 색깔이 좀 제각각입니다. 사이즈는 대신에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5cm 분에 있으니까, 그렇죠? 5cm 분에 있으니까 사이즈가 5에서 6cm 정도 될 거고요.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보시면 2두 군싱도 있고요. 자, 3두 군싱도 있습니다. 마르세 금액은 5,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자, 위튼 분제스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위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한신데요. 엄청 덥습니다. 지금 앞뒤로 제가 차가운 말을 걷어 달래 그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 예쁜 색상 보시라고 그랬더니 신발에도 물이 찼습니다. 자, 파스텔 네온. 어우, 세상에. 저 이 아이 색깔 너무 이쁩니다. 솔직히 너무 색깔이 이뻐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을 보니까 사이즈, 이렇게 핑크색들이 자꾸 이뻐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사이즈가 5에서 6cm입니다. 자, 파스텔 네온. 금액은 5,000원이고요. 아, 예쁘네요. 아, 진짜 이 아이 진짜 인기가 많았었는데. 얘가 너무 쪼글거려서 건너갈게요. 자, 로블레드. 빨갛게 빨갛게 아주 빨갛게 선물이 됩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5cm, 3cm 밖에 안 됩니다. 자, 빨리 좀 진행할게요. 제가 너무.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무얼령 금입니다. 자, 아까 제가 무얼령 보여드렸죠. 금액은 10,000원이고요. 보시면, 밑에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금들이 어떻게 들었나 보시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높이는 있는데요. 뭐가 있냐? 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두세 포트를 합식을 해야만 색상이라든지 좀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샤를로즈 가겠습니다. 샤를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샤를로즈는 5.5cm 분에 있고요. 금액은 5,000원이고 이 아이도 빨갛게 선물이 듭니다. 정말 정말 빨갛게 선물이 들고요. 자, 깊이 우매하는 식물이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웨스트 레인보우. 와, 집시금이죠, 그쵸? 웨스트 레인보우. 이 아이들 입고지 하면 요거 안 나옵니다. 얘는, 랄락이 나옵니다. 요 웨스트 레인보우. 그래서 요 웨스트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이 한 포트 말고요. 세 포트, 네 포트씩 합식하셔가지고 정말 이쁘게 키우는데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9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제각각이고요. 자, 랜덤홀에서 갑니다. 자, 립스틱 가겠습니다. 립스틱.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4,000원이고요. 자, 금액은 4,000원. 이 아이는, 추위도 강하고 더위도 강합니다. 그리고 사랑가전제. 와, 진짜 이쁘죠? 빛이 반사됐다, 그쵸? 자, 사랑가전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 피피 때문에 정말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죠? 한 번 더 갈게요. 자, 요 색깔. 색상은, 사주 색깔인데 너무 이쁘죠?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 보이시죠? 그 지금 6에서 7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모든 식물을 뽑아서 간다고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에서는 제가 실수를 했고요. 자, 자일스톤. 자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6,000원입니다. 자일스톤도 피문이 아주 아주 예쁘게 들죠. 이 아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일스톤. 금액은 6,000원이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영 스페셜 가겠습니다. 석영. 석영 스페셜 같은 게 이렇게 다져졌을 때 이렇게 다져집니다. 이렇게 다져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들 하시죠. 석영도 옛날 품종인데요. 이 아이들은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 이렇게 다져졌을 때 색상이 정말 이쁘죠. 그러면 제가 외두를 한번 재볼게요. 자, 6cm고요. 군생은 사이즈가 6cm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모든 식물 다 랜덤으로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키라리언 가겠습니다. 키라리언은 늘사 인기가 많죠. 키라리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자, 키라리언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7에서 8cm 왔다 갔다 합니다. 7에서 8cm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키라리언 같은 경우에도 다 랜덤으로 했어가지고 금액은 3,000원이고요.
색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갈 거고요. 자, 핑크 스팟 가겠습니다. 이 피망 때문에 아무래도 파티라든지 이런 핑크 스팟 같은 경우에는 늘상 인기가 많죠. 이 피망은 제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한번 싹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아이들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놓치시면은 어우 내가 세상에 아무리 파트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진짜 키워봐야 되는 식물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피멍 보이시죠? 이렇게 돼서 물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9cm 포트에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아, 여기에 바로 있네요. 자, 지금 바로 자 같은 집입니다. 자, 같은 집인데, 아이고, 같은 집인데 뽑아서 보여줄라카이. 자, 보시면 보이시죠? 위에서 이렇게 해서 보세요. 같은 집입니다. 자, 저렇게 물이 듭니다. 자, 구입하시면은 10,000원이고요. 자, 얼굴 외두짜리는 5,000원입니다. 자, 얼굴 외두짜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거꾸로 재볼게요. 오, 지금 한 시간째 담다 보니까 손목이 막 나갑니다. 진짜 이런 아이들, 그쵸? 자, 은성금 가겠습니다. 얘도, 은성금 같은 경우에도 얘도 궁성하게 키우면 정말 이쁜데요. 금액은 3,000원입니다. 자, 금액은 3,000원. 사이즈 보이시죠? 최고 작은 사이즈에 있으니까 정말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예 한 4포트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라즈베리 아이스 가겠습니다. 어머, 라즈베리 아이스를 여기서 제가 또 보네. 아, 라즈베리 아이스는 지금 사이즈는 크지는 않고요.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5cm 포트에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자, 레몬 로즈 금 가겠습니다. 레몬 로즈 금. 일반적인 거는 다들 5,000원씩 나가죠. 그럼 이 아이는 3,000원에 나가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레몬 로즈 금 5cm, 4.5cm. 레몬 로즈 금 3,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비인 갑니다. 야, 다들 졌을 때 정말 이쁘죠. 자, 7.5cm 분에 있습니다. 자, 7.5cm 분에 있으니까 사이즈 바로 보이시죠? 자, 사랑비인. 지금 보시면, 야, 야이도, 오, 야이도 신품종이죠. 신품종인데, 위에서 전체적으로. 크리스피 뷰티. 야이, 오, 야이는 진짜 뭐, 조금 하나가 하나도 3만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지금 금액이 3만 원에 나가네요. 금액이 착하게 나갑니다. 7cm 분에 있으니까, 사이즈 보이시죠? 자, 7cm 분에 있으니까, 구독자님들, 계산 잘 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슈퍼노바랍니다. 한 시간째 제가 영상을 담다 보니까, 이 말이 흔나옵니다. 슈퍼노바도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요. 자, 위에서 전체적으로, 여기다 창입니다. 한번 보시고, 7cm 분에 있습니다. 빨갛게 해서 물 드니까 이런 창도 키워보시고요. 자, 허니핑크 갑니다. 허니핑크 같은 경우에는 잘 다져졌을 때 정말 이쁘죠. 금액은 5,000원이고요. 자, 허니핑크도 이렇게 해서 다져집니다. 자, 사이즈는 5에서 6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허니핑크. 진짜 제가 사랑하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자, 자수정 가겠습니다. 아우, 자수정도 정말 오래간만에 나갔습니다. 자, 흑장미 교배종 자수정. 최고 작은 사이즈 재볼게요. 그지 한 9cm 정도가 나옵니다. 아우, 제가 손을 가렸습니다. 자, 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전체적으로 가고요. 앞쪽으로 쫙쫙쫙쫙쫙 오겠습니다. 자, 실버 숫자 가겠습니다. 아우, 얘는 손톱이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톱 때문에 찜드는 분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 아이는 손톱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착해요. 자, 실버스타 금액은 3,000원이고요. 포트는 사과포트에 있습니다. 사과포트에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 이런 아이들은 제가 건너 뜰게요. 자, 샤포텔 4,000원에 가고요. 잘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핑크 크리스탈 갑니다. 이 아이도 핑크 크리스탈 다져졌을 때, 이런 모양들이 탁탁탁 각이 생기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진짜 예쁘고요. 오, 7cm 정도가 나오겠네, 그죠? 그죠? 8에서 9cm. 지금 7.5cm 분에 있습니다. 자, 핑크 크리스탈, 4,000원이고요. 그리고 베르테르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고급 품종이죠. 고급 품종이기 때문에 색깔 한번 보세요. 은은하게서, 정말 은은하게서 물이 들었습니다.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자, 베르테르.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보세요. 금액은 15,000원인데, 사이즈가 지금 되면은, 사이즈는 거진 5에서 6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7.5cm 분에 있으니까요. 자, 블루칸테금 가겠습니다. 블루칸테금 보이시죠? 블루칸테금도 지금 7.5cm 분에 있으니까 그거 좀 보세요. 제가 지금
공등까지만 하고 요 일부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파인 로즈 가겠습니다. 파인 로즈도 올봄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빨갛게 스물드는 파인 로즈고요. 지금 금액은 5,000원입니다. 7.5cm 분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냥 3에서 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붉게 붉게 스물드는 파인 로즈 금액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마케베니아 금 이 아이는 진짜 꾸준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마케베니아 금 같은 경우는 요 금 자체가 은은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들 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여기 일부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울리칸테 카바나 금액은 2,500원이고요. 이 아이도 귀한품 중이고 요즘 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잘 묵은 아이 지금 보시면 7.5cm 분해 있으니까 5cm, 4cm 이런 아이들은 3개, 4개씩 합식이 하고 사각분에 심으면 너무 진짜 예쁩니다. 자, 이리에나 금 가겠습니다. 진짜 화려하고 예뻐요. 그쵸? 정말 예쁘죠? 이런 아이들 금액이 7,000원이랍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다운되어 있네요. 7.5cm 분해 있습니다. 자, 이리에나 금이고요. 공등 가겠습니다. 공등 날도 아니었었죠, 봄에. 하나에 뭐 10만원, 20만원씩 나갔던 그 공등이 25,000원인데요. 공등도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죠? 지금 9cm 포트에 있으니까 제가 최고 작은 사이즈는 지금 7cm요. 이렇게 써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1부를 마치고요. 그럼 2부에서 또 구독자님들 다시 뵙겠습니다. 자, 2부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엄성의 민치아 마이팟, 다육식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2부로 오세요. 감사합니다.